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참으로 거룩한 악입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이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죽음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부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긴 승리의 밤, 죽음이 생명을 낳는 거룩한 이 밤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의뢰하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일어나 뒤로 돌아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이 거룩한 밤에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신비를 경축하며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하여 사제는 불을 숙성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주셨으니 새로 마련한 이 불을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천상의 삶을 갈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알파이며 오메가이시고 시간도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주 그리스도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상처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아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소서. 이제 곧 빛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사제가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제 기묘한 방법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인류를 구원하신 이제 기묘한 방법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고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에 넘치는 하느님의 구원 업적이 우렁차게 선포되면서 장엄한 부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땅도 모아
비춰진 떠나게 하라라. 세상 어둠 사라졌다. 기뻐하라 잠오신 성교회, 위대한 광명으로 꾸며진 성교회, 백성의 우렁찬 찬미의 소리 여기 들려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돌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흗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와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를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서 큰 빗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생물이 울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뿔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들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들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레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레 날에 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